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독립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수 네. 없는 집에 네. 사실 네. 미래 부인분께 그래요. 토마토 갈아주시고 네. 네. 영상 편지하라고요. 네,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토마토의 여인한테 네. 나의 토마토에게 네. 그 토마토 주스 제가 갈아드릴게요. 이야! 이야 이게 또 뭐야? 야. 토마토 주스에 꿀 넣어도 되죠?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야. 평생 갈아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제로 세팅 돼 있습니다. 믿고 던져주시면 행복하게 네. 아주 평생 사랑 받으면서 분명 사실 겁니다. 어, 이야. 야. 멘티가면서도 안식까지 네, 집에 온 분들이 어머 너무 허당이다 네, 저렇게 사기당하고 네. 저 누가 시집 가겠어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반전이야 그래 딱 있네요 토마토 내가 갈아준다 야 꿀라도 돼요? 뭐, 경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네. 더 이상의 인생에 안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아, 아, 이게 진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미래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어, 그게 네. 그게 가장 그 수학이죠 중요한 겁니다 아, 진짜 난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 네. 아, 그래요? 진짜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네. 새 출발하는 우리 김민정 씨의 최종 꿈은 뭡니까? 우리 최종 꿈이요? 꿈은. 이제 배우로서 도약하는 거죠. 네네. 네. 제일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쑥스러울 때가 네. 누구 결혼식이나 뭐 어디다가 네.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화음이나 조화 부를 때 앞에 그냥 처음에는 연예인 김민정이라다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가자. 네. 배우 김민종. 그럼요. 어. 그러고 제가 쑥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못 하니까 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네네. 내가 동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제가 어디 꽃을 보내드려도 배우 김민종으로서 자신 있게 보낼 수 있는 명품 배우 김민종. 네. 옆에다가 제로 세트. 제로 세트. 그리고 또 영화제 가면 레드카펫 좀 멋있게 당당하게 좀 보여요. 아, 그럼요. 이번에도 부산 영화제 이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네네. 아 밟는데 뭔가 자신이 아하.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당당하게 걷겠군. 그래요. 감독님 어떤 감독님인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 있게 레드카펫 걷게 좀 해주십시오. 아하.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음가짐으로 제로 세팅했습니다. 그렇지. 야, 이 제로 세팅은 뭐 정말 이겠죠. 올 한해 최고의 유행일 거예요. 제로 세팅. 후반기를 감탄하는. 네, 네. 네. 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든 모터는 그냥 할 수 있어. 야. 제로 세팅이야. 제로 세팅 됐어. 모든 걸 던졌어요. 요걸 흠지게 먹느냐? 새로 태어나느냐? 이 우리의 문제 아니고 너의 문제예요. 네 탓이다. 저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 탓이야. 당신 다 당신 탓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할 일을 싹 다 했어요. 네. 싹 다 했고 우리는 다 뽑았고. 그 선물을 하나 줍시다. 이렇게 하면 자. 어 이건 자. 이야 이건 또 뭐야? 김민정 씨한테 가장 네.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거 좀 한번 열어보세요. 예상되시죠? 자. 도장입니다. 옥도장. 네. 옥도장. 이거는 사실 누가 훔쳐가서 찍기에도 이건 꺼내도 누가 물어봐요. 잠깐만요. 이걸 누가 꺼내겠습니까? 어, 잠깐 네.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네. 절차가 있습니다. 네. 도장을 찍기 전에 항상 계약서를 확인하신다는 네. 서약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네. 여기다 도장. 네. 네.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저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동작하시면서 읽으세요. 나 김민종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아내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문서에도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을 네. 약속합니다. 아~ 자 도장 찍으세요. 도장. 이 어려운 시대에 네, 오종 잘못 써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 네. 아~ 네.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 뿐 또 내게 멀어져 잡힐 것 같지 않지만 늘 그래왔잖아 세상 끝에 발이 걸려도 다시 또 힘
이렇게 뛰어가면